셀트리온의 복제 항암제인 트룩시마가 내년 상반기쯤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전망입니다.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트룩시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낸 건데요. 셀트리온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 출시한 램시마와 유럽에 판매 신청을 해놓은 허셉틴 등세 종류의 복제약을 앞세워 매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이 내년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트룩시마 판매에 나섭니다. 트룩시마는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젠의 리툭산을 복제한 항암제입니다. 리툭산은 작년 전 세계에서 약 8조 9,600억 원, 유럽에서만 2조 3,74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트룩시마는 오리지널 외에는 경쟁 제품이 아직 없고 작년 유럽에서 출시된 램시마의 후광 효과 등으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한 580억, 그리고 2018년부터는 매출폭이 좀더 확대되어서 2,000억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2020년 정도에는 한 5,000억 이상의 매출액이 기대가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리툭산의 경쟁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업체들은 산도지와 와이저, 암젠 등입니다. 트룩시마는 경쟁 업체들보다 최소 8개월 이상 앞섰다는 분석입니다. 산도주는 올해 5월 유럽 허가를 신청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내년 이후 삼상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트룩시마의 FDA 허가 절차가 시작돼 2018년 하반기쯤 판매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와 트룩시마를 잇따라 세계 시장에 내놓은 데 이어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을 복제한 허주마의 유럽 판매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복제약 3개를 앞세워 10년 내에 연매출 10조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